콘텐츠 후원하게 됐고 업종이 제한된 희망 카드를 통해서 대구형 공항 카드 내치고 정책 카드 대구 선명적인 정책에 그쳐졌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 청년으로 있으면서 뭔가 막연하게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좀 같이 생각하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고 진짜 정책을 제안해서 아 이게 나중에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네, 뜻깊었고 즐거웠습니다. 대사는 사회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면접조리를 통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 주문했습니다. 역시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국영수 공부만 했는데 같이 인생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구 사회의 혁신 또는 변화의 가장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무관심했구나. 실제로 이제 대구시에 청년 정책이 활동하는 것들 정말 되게 많아가지고 대구시에 있는 이제 청년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 정책이 와닿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획을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랑 공부도 하고 또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드는 게 정말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좋은 인연 관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